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호. 서기전 2333년부터 서기전 2224년경까지. 서기전 2333년 무진년 10월 상월 계해월 3일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 한웅의 아들이자 염제국 제13대 단웅국 제5대 홍제의 섭정. 비왕이던 단군왕검이 동북의 송화강 아사달에서 구족의 추대로 조선을 개국하였습니다. 단군 조선 제1대 왕검 천왕은 비왕으로 사만을 봉함으로써 사만시대를 열었으며 이로써 천왕격의 사만을 거느린 천재로 받들어집니다. 단군왕검 천재는 국가, 사회, 가정, 남녀 등의 윤리로서 천범팔조를 반포하였습니다. 서기전 2333년 무진년의 단군왕검 천재는 마한 제1대 웅백달을 달지국백아강에 봉하였습니다. 이에 마한 웅백단은 마한산에서 하늘에 제를 올렸습니다. 서기전 2333년 무진년의 단군왕검 천재는 번안 제1대 치두남을 천구에 봉하였습니다. 번안은 나중에 명을 받아 우의 정치를 감독하였습니다. 우나라는 소위순 임금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순은 서기전 2284년부터 서기전 2224년까지 소위 요임금의 당나라를 이어 나라를 우라하고 60년간 다스렸습니다. 번안 치두남은 서기전 2333년부터 서기전 2311년까지 다스렸는 바 여기서 순이 차지한 우라는 땅은 순이 서기전 2324년경 아버지 고수씨를 따라 환부로서 요를 토벌하러 갔다가 천자가 된 서기전 2284년 이전에 서기전 2311년까지 사이에 순이 관할한 땅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편 순의 아버지 고수씨를 유호씨라 하고 순을 유우씨라 하는 바 여기서 유호와 유우는 소리가 비슷한데 고수씨 부자의 나래를 가리키는 말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제준이라는 임금이 나오는데 제국고신 또는 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하나 정확히 누구인지 아직 불명인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유호씨 또는 유우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수씨를 유호씨, 순을 유순 그 나라는 우나라 이므로 제순유우라고 하고 고수씨의 둘째 아들 상은 유상이라 합니다. 여기서 유는 고의 다른 호칭이 됩니다. 즉 여기 유는 고의 뜻으로 높이 있다, 높이 달려있다라는 의미이고 그냥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돌에 새겨진 유물에 보면 유상을 해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해가 높이 있어 고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씨는 해씨, 고씨인 것입니다. 서기전 2333년경까지 중원과 주변의 땅을 침략하던 당 요가 구주를 설치하였습니다. 서기전 2324년경에 단군조선 제1대 단군왕검 천재가 유호씨에게 당요를 토벌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에 유호씨는 환부, 권사 등을 비롯한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황하유역의 감지역으로 갔습니다. 서기전 2324년 정축년의 순이 20세의 환부의 직으로 아버지 유호씨를 따라 당요를 토벌하러 갔으며 이때 요는 유호씨가 감에 이르자 아무 저항 없이 바로 굴복하여 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유호씨는 요의 소행을 감시 감독하였습니다. 이후 요는 정기적으로 단군 조선에 조공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심양에 소재하였던 단군 조선의 장단경은 글자에서 보듯이 당을 안치 즉 연금한 곳이라는 뜻으로서 당요가 정기적으로 상제인 단군왕검 천재께 예를 올리기 위하여 동쪽으로 와서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당요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하여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두 딸을 시집 보내는 등 10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호씨는 순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였으나 순이 듣지 않아 불효자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서기전 2314년 정축년에 당요가 10년간 공을 들여 자기 사람으로 만든 30세의 순을 등용하였습니다. 서기전 2311년 경인년 단군조선 번안 제2대 낭야 원년 3월 경진월에 가한성을 개축하였습니다. 번안 낭야가 개축하였으므로 낭야성이라고도 합니다. 서기전 2301년 경자년 단군조선 번안 낭야 12년에 요중 12성을 축조하였습니다.
이 요중이라는 지역은 요수에 걸치는 땅으로서 서쪽으로 대우수인 지금의 영정하 유역에서 동쪽으로 폐수인 지금의 나나 유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안의 동경이기도 한 험독은 폐수 동쪽에 있고 영지성은 고죽성에 가까운 성으로서 대우수 서쪽에 소재합니다. 서기 전 2294년 정민연에 108세인 당요가 50세인 순에게 섭정을 맡겼습니다. 서기 전 2288년 계축년에 소위 요순 9년 대홍수가 발발하였습니다. 이 홍수는 홍수 발생한 지 22년째 되는 서기 전 2267년 갑술년에 단군 조선 태자부루가 순이 신하 사공우에게 도산회의에서 오행치수법을 전수한 후에 치수가 완성됩니다. 서기 전 2284년 정사년 단군 조선 제1대 단군왕검 천재 50년에 우수주의 대홍수가 발생하여 이때 풍백팽우가 치수를 잘하여 성공하였으며 치수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우수주의 위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백두산 동쪽의 우수리강 유역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한편 백두산 남쪽으로 후대에 우수국이 있었다는 지금의 춘천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서기 전 2284년 정사년에 60세의 섭정순이 118세 천자 요를 유폐하고 천자 자리를 찬탈하였습니다. 이에는 단군 조선의 우수주의 대홍수가 발발하여 상국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순이 일으킨 정변이 됩니다. 이때 순이 천자가 되어 아버지 유호씨를 초빙하였는데 유호씨가 등장하면서 순을 노려보자 순이 지은 잘못이 있어 유호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순의 나라 이름을 우라고 합니다. 서기 전 2284년경에 우순이 당 요가 설치하였던 구주에다 병주, 유주, 영주를 설치하여 12주로 하였습니다. 병주는 당 요가 설치한 기주를 분리하여 새로 설치한 것이고 유주는 지금의 북경과 천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영주는 산동 서부에 위치하였는데 유주와 영주는 단군 조선의 영역과 겹쳐지는 곳이 되어 서기 전 2267년 도산회의 때 병주는 그대로 두고 유주와 영주는 단군 조선의 직할 영역에 회수됩니다. 서기 전 2283년 모5년 단군 조선 제1대 단군 왕검 천재 51년 운사배달신에게 혈구에 삼랑성을 쌓고 마리산에 제천단 참성단을 축조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서기 전 2183년 모5년 단군 조선 마한 제1대 웅백다가 단군 왕검 천재의 명에 따라 강남의 장정 800인 선발하여 삼랑성 축조와 마리산 제천단 설치 일을 시켜 완수합니다. 여기서 강남은 진안과 마안의 경계가 되는 압록강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압록강 이남이 마안 광경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 전 2280년 신유년 단군 조선 마안 제1대 웅백다 54년 단군 조선 제1대 단군왕검 천재 54년 3월 임진월에 단군왕검 천재께서 친히 마리산에 행차하시어 하늘에 제를 올렸습니다. 이 3월 제천일은 삼신연고제 날이 되는 음력 3월 16일입니다. 한인 이전의 나반을 삼신이라 하는데 물론 유인씨가 되는 나반을 포함한 그 이전의 황궁씨, 마고 할미 등 역대 조상신인 삼신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단군왕검 천재가 붕한 날인 음력 3월 15일은 후대에 어천절이라 합니다. 단군 조선 시대까지는 한인, 한웅, 단군을 삼성으로 모셨으며 치우를 추가하여 모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기 전 2280년에 우순이 치수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치수 담당 곤에게 책임을 물어 우산에서 처형하였습니다. 이에 순은 곤의 아들 우에게 사공의 벼슬을 내리고 치수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사공의 직책은 토목건설 담당이 됩니다. 서기 전 2267년 갑술년 단군 조선 제1대 단군왕검 천재 67년에 천재의 명으로 태자 부루가 파견되어 도산회의를 주관하여 9년 대홍수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순의 신하 사공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수토록 하였습니다. 서기 전 2267년 갑술년 단군조선 번안 제2대 낭야 때 태자 부루가 도산으로 가는 길에 반달 동안 낭야에 머물며 민정을 청문하였으며 이때 우순이 사악을 인솔하여 치수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입원한 낭야가 부루테자의 명을 받아 경당을 크게 일으키고 태산에서 삼신제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도산회의에서 태자부루는 사공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수하고 금간옥첩, 신침, 천부왕인을 하사하였습니다. 단군왕검 천제의 명에 따라 낭야성의 가물을 설치하여 우순의 정치를 감독하였습니다. 우순이 새로이 설치한 병주는 그대로 두고 유주와 영주를 회수하였습니다. 유주에는 고죽국이 봉해지고 영주는 산동 지역의 남국에 붙였습니다. 회대 지역을 평정하여 분조 즉 제후국을 두고 우순에게 감독을 맡겼습니다. 서기 전 2267년부터 서기 전 2247년까지 태자부루가 20년간 오해 낭야성과 안성을 순시하였으며 이때 우순은 신하들을 인솔하여 치수 등 정세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우공이라 합니다. 한편 우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 측에서는 제후국들이 하나라 우에게 조공한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실제로는 우가 바친다는 뜻이 되는 것으로서 우가 누군가에게 바친다는 뜻이 됩니다. 우가 순에게 치수와 관련하여 보고하는 것을 우공이라 하고 우순이 상국인 단군 조선에 보고하는 것을 우공이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단군 조선 태자부루의 가르침으로 치수에 성공한 사공우가 남학형산의 구루봉 정상에 치수기념 부루공덕비 세웠습니다. 글자는 모두 77자인데 과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3000년 이상이 지난 송나라 시기에 이 기념비가 담장으로 쓰이고 있던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탁본하여 새로이 비를 세우기도 하였는데 명나라 때 학자 양신이 해독 번역한 글이 있습니다. 이 비문의 77자 중에서 조선시대 허목 선생이 48자를 취하여 쓴 평수토참문이 있습니다. 서기 전 2247년경에 우순이 대홍수가 치수되어 살만하게 되니까 다시 역천하여 유주와 영주를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서기 전 2241년 경자년 단군왕검 천제 93년 3월 경진월 15일에 붕하였습니다. 이날을 후대의 어천절이라 하여 대종교 등에서 천제를 지냅니다. 서기 전 2240년 신축년 단군조선 제2대 부루 천왕 원년에 우순이 설치한 유주, 영주를 정벌하여 동무, 도라 등 제후를 봉하였으며 유호씨에게 역천자 우순을 제거하라 명하였습니다. 부루천왕 때 배달나라 때부터 내려온 어아가가 많이 불려졌습니다. 이 어아가를 대종교에서는 신가, 한월 노래라고 합니다. 서기 전 2238년 계면년 단군조선 제2대 부루천왕 3년 9월 임술월에 편발개수하도록 하고 청해 즉 푸른 옷을 입도록 하였으며 도량형을 통일하였습니다. 편발개수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하여 머리칼을 따아 올린 머리 즉 상투를 틀게 한 것입니다. 서기 전 2229년 임자년 단군조선 제2대 부루 천왕 12년에 신지 귀기가 칠해력을 만들고 구정도를 지었습니다. 서기 전 2229년 임자년 가을 10월 신해월에 단군조선 마한 제3대 부려래가 즉위하고 부루천왕이 배포한 칠해력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기 전 2096년에 갑자를 머리로 한 책력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아직 개인연이 머리가 되는 칠해력의 책력이 될 것입니다. 서기 전 2228년 개인연 단군조선 마한 제3대 부려래 봄 3월 병진월에 처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버드나무를 백악강에 심고 도정을 지었습니다. 도정은 수도 도성 안에 세운 정자입니다. 서기 전 2225년 병진년에 단군조선 마한 제3대 부려래가 남산에 삼일신고비를 세웠습니다. 삼일신고는 서기 전 7197년경 한국시대부터 전해오는 경전으로서 단군왕검 첨제가 조선을 개국한 후 서기 전 2333년경에 삼일신고를 무리들에게 가르쳤다고 삼일신고봉장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 전 2224년 정사년에 부루천왕의 명을 받은 단군조선 천사 유호씨의 명에 따라 유상과 우가 순을 협공하여 우의 군사가 창호에 들에서 120세인 순을 죽였습니다. 이때 순의 두 아내는 소상강에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이에 우가 유호씨의 명을 대기하지 않고서 하왕을 참칭하였습니다. 중국 측 기록에서는 우가 하나라 시조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